네, 모든 공산품에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두 종류입니다. 전문가용이냐, 소비자용이냐.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네, 전문가용 매뉴얼을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전 세계 최초죠. 네. 네. 하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뭔가 그 팬더 스펙표를 보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싶은 그런 스펙들이 종종 있고, 뭐 팬더뿐만이 아니고 여타 브랜드들도 그런데, 이 스펙표가 가끔씩 굉장히 친절하게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뭔가 공장 매뉴얼을 그대로 옮겨 쓴 것 같은, 거기다 오탈자의 띄어쓰기 오류 같은 게 포함이 되면서 네, 더더욱이나 해석이 불가한 그런 상태가 되는 뭐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리뷰하는 사람들 그냥 완전히 매기는 거죠 그냥. 네, 이거를 우리가 팬더 기타에 대한 스펙을 팬더 홈페이지에서도 그게 뭔 소리인지 찾아볼 수 없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잘못 만드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용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사실 엄청나게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구글링을 하고 있다는 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정확한 정보도 있지만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네,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WOPU REL이라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게 정확하게 하면 W/OP/U 대문자 RE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WOPU를 일단 무조건 저희는 구글에다 먼저 쳐봤죠. 네, 쳤는데 무슨 뭐 접합 방식, 회로 접합 방식 이런 게 나오는 게 또 하필이면 네, 하필이면 그럴싸한, 이게 문제인 게 네,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오면 아 이게 뭔가 지금 문제가 있거나 네, 뭐 오짜구나 오짜거나 이런 거 할 텐데, 뭐가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혼란이 혼란에 빠지는 거죠. 아니 이게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랑 똑같은 이거 아니냐 했는데, 확대해서 보니까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어. W/O 네, W/O 띄어쓰기 PW/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W/O가 뭐냐, PU가 뭐냐.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추리하고 찾아본 결과 without pickup이구나. 그 without pickup이 픽업이 없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네. 뒤에 REL이 렐릭이구나. 그래서 픽업 렐릭이 없다. 네. without pickup relic. 텔레 5863 브릿지 without 텔레 아 without pickup relic.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 렐릭이 들어가 있는데 네, 픽업은 렐릭이 안 돼 있다. 네. 이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아유 정말 그냥 without pickup relic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거를 WOPU 이거 쓰기가 그렇게 편해? 뭐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쓰는 거면은 브릿지 텔레 58 브릿지 픽 렐 업 뭐 이렇게 해요. 픽 렐 업.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픽업 렐릭 없음 뭐 이런 건데 그걸 굳이 네. 거의 이거는 픽 렐 업도 아니고 픽 리얼 이응 이렇게 네, 써놓은 거나 거의 마찬가지죠. 네. 네. 거의 뭐 그런 수준의 느낌이 아닌가. 어쨌든 다른 것들은 이제 픽업에도 폴피스가 이제 약간 노스러 있고 이렇게 렐릭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WOPU 렐릭이기 때문에 픽업 렐릭이 적용이 안 돼 있는 모델이라는 거 이것도 전달해 드리고 갑니다. 자, 팬더 커스텀샵 2018 람쇼 리미티드 에디션 1963 텔레캐스터 헤비 렐릭 시리얼 넘버 R9794774 모델입니다. 가격은 671만 1,500원, 권속이 권속가고요. 할인가가 536만 9,000원으로 가격대가 좀 저렴해졌어요. Made in USA 모델, 그리고 98cm 전장, 3.18kg의 무게, 두께 43+, 1mm, 12플랫 뒤뜰, 74mm, 바디는 애쉬의 플래시 코트 락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이플 내기에는 메이플 커터손 60년대 스타일 오버 C쉐입 내기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요게 위쪽에 로즈우드가 사이테스 협약을 무사히 마친 로즈우드가 AA 그레이드 9mm로 올라가 있습니다. 본넛이고요. 지판공률은 역시나 계속해서 혼합공률이네요. 241mm에서 305mm 반지름을 갖는 9.5인치 빤빤하죠. 네, 12인치 혼합공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렛은 21프렛까지 있나요? 네, 그렇죠. 네, 21프렛까지 6105 계속해서 똑같은 프렛 세트가 네, 적용이 되고 있어요. 모던 네로우 톨. 그렇습니다. 모던 네로우 톨 음쇠. 네. 네. 네, 핸드와운드 브로드캐스터 브릿지 렐릭 그리고 렐릭 아니고요. 핸드와운드 브로드캐스터가 브릿지에 장착이 되어 있고 핸드와운드 트위스티드 텔레 픽업이 4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노 렐릭, 위다우 렐릭이에요. 네, 컨트롤 네, 550 텔레
랠리 어셈블 컨트롤. 네, 어셈블리 되어 있기 그 50년대 어셈블리를 그대로 그렇죠, 재현했던 그대로 갖고 온 거죠. 네, 그리고 브릿지 방금 말씀드렸던 네 텔레 5863 브릿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네요. 마샬 클린턴.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다른 이제 뭐 오이 노케나 이런 텔레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더 사운드의 풍성함이 좀 있네요. 네, 풍성하고 좀 부드럽습니다. 네, 뭐가 네. 좀 더 있어요. 예. 팬더의 레드락, 팬더 트윈리버브의 레드락. 좋습니다. 좋겠죠, 뭐. 좋아야죠. 네, 좋아야죠. 얼마? 500. 네, 536만 9천 원. 537만 원. 네. 깨끗해. 네. 엄청 깨끗하네요. 요새 텔레를 이렇게 텔레 울렁증 없이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네. 뭐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크게 차이가 없는 좋은 퀄리티들의 사운드들이 연속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취향을 찾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들어봤습니다. 네, 텔레캐스터 헤비렐릭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이 서프 그린 비슷하죠? 네. 서프 위드 텔레캐스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서프 위드 텔레캐스터.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이제 텔레인데 아무래도 60년대로 들어서면서 좀 더 풍성해진 어떤 뭐라 텔레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저는 컬러 텔레비전. 컬러 텔레비전.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요? 점수도 계속 드리죠. 네. 몇 대 몇? 9부. 네. 계속해서 이걸로 가고 있어요. 네. 뭔가 약간 요건 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살짝 아쉽지 않나요? 싶으면 요거 밑으로 내려갈 거고 네. 야 이거는 더 안 줄 수가 없네요 싶으면 올라갈 건데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까지 네. 느낌이 빡 오진 않네요. 네, 좋은 기타 2018 남쇼 리미티드 에디션 1963 텔레캐스터 헤비렐릭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 리미티드 에디션 1963 텔레캐스터 헤비렐릭 같은 모델의 시리얼 넘버 R93924가
기다리고 있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스트랩도 두 개 똑같은 건데 색상 다르고 시리얼 넘버 다른 거. 지금 텔레도 색상 똑같고 시리얼 넘버 다른 거. 결국 여러분들은 뇌를 멈추고 그냥 기분으로 그 두 개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가 소리가 어떻게 테크니컬하게 다른가 이런 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뭔가 약간 좀 이 리뷰를 보기에 되게 지칠 거예요. 네. 요만큼의 미묘한 차이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분으로 쭉 보십시오. 네. 다음 시간에 다른 시리얼 넘버 텔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